오늘은 당뇨병에 좋은 돼지감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돼지감자는 강가나 시골 들녘에 자생해 있고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라 일부 지역에서는 뚱딴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겨울과 봄에 마른 줄기 아래를 파보면 돼지감자의 알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식용 및 약재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흰색 돼지감자보다는 자색 돼지감자가 약효가 몇 배 더 우수해 가격도 두세 배 정도 더 비싼 편입니다. 최근 당뇨에 매우 좋다고 알려지면서 재배 농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수확은 싹이 나오기 직전에 영양분이 풍부해져 있어 3월 이 돼지감자 수확 시기로 제일 좋습니다. 먼저 돼지감자의 이눌리는 감자에 비해 함량이 75배로 많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덩이 뿌리에는 무려 54.40%의 이눌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뇨의 혈당 조절을 잘 해주게 됩니다. 또한 췌장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은 간장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혈액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해를 억제하여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당뇨합병증의 원인인 당화혈색소의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식이섬유소에 의한 대장운동을 촉진해서 혈당 상승 지연효과와 공복감을 저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미 각종 언론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부터 땅속에서 나오는 천연인슐린으로 비유되고 제약회사에서는 당뇨 혈당관리 복합식품으로 쓰이는 중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1천만 명 가까이 당뇨병으로 추정되며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국내 사망원인 4위입니다. 당뇨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질병이지만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면 신경장애와 안질환, 심혈관계질환과 같은 만성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지절단과 말기 심부전증, 시력상실 및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을 초래한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니 당뇨가 있는 환자는 혈당 조절에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떤 분은 돼지감자만 몇 년째 산재로만 구입해 먹고 혈당 관리에 걱정이 크게 줄어들었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십 년째 서울에서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은 당뇨병으로 일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와서 돼지감자만을 이용해 건강이 좋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산재로 매일 3회씩 복용하였다고 하며 산재 외에도 식단에 자주 이용하거나 환재나 탕제로 먹기도 했습니다. 또는 돼지감자와 민들레 뿌리를 2대1로 혼합해서 먹으면 항당뇨 활성을 더욱 더 증진시키는 결과를 얻기도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돼지감자를 짧게 썬 후 후라이팬에 볶은 뒤에 차와 식수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옥수수와 함께 섞어 1년 내내 꾸준히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집에 당뇨에 걸린 전례가 한 명도 없었으니 재배보다는 꼭 야생에서 자란 자연산 돼지감자를 먹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돼지감자는 감자처럼 텁텁하거나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으로 바로 무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깍두기와 조림음식 볶음 등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돼지감자를 무치실 경우에는 양파와 당근, 새우젓, 참깨찜마늘, 대파, 달래 효소나 포도식초, 고춧가루 등을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드량염을 모두 배합한 후 손으로 버무려 주시면 풍부한 식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돼지감자는 변비와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고 발표가 되었고 대장에서 장내 유익한 유산균의 영양급원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돼지감자는 공복에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가 있어 당뇨에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으면 그날은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가 있어 적당량씩 매일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